스위스턴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턴이라는 장비가 어떤 산업 부품에 적합한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스위스턴은 자동차, 의료, 건설기계, 전자, 반도체 이 다양한 산업 부분에 작고 복합적인 부품을 가공하는 선반입니다. 이번에 런칭된 장비의 이름이 퓨마 ST20GS 마크2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20이라는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20이라는 형태는 20mm 바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공경을 의미합니다. 그럼 장비를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20이라는 의미가 봉제 가공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메인 스핀들에서 나오는 봉제 가공경인데요. 저희 스위스턴은 10mm, 20mm, 26, 32, 35, 38까지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조적인 것과 편의성, 이 두 가지가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의 척힉력을 두 배로 강화했고요. 절삭류 배관을 갖다가 간소화시켜서 절삭류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게 되었고요. 강력 절삭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부시의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Z2의 스트로크를 갖다가 40mm 확장해서 셋업과 그리고 가공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편의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CBS 기능을 표준화했고요. 고객의 관리나 셋업을 하기 위한 EOP들을 적용하였습니다. CBS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BS는 축의 이송을 통해서 칩을 분쇄하는 솔루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작은 공간에 20시간 이상을 가공하는 스위스턴은 칩이 말리면 불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축을 이동시켜서 칩을 분쇄하는 솔루션이고요. 이러한 솔루션은 절단, 드릴, 홈, 나사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공급 개수가 많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스위스턴은 완제품을 가공하는 복합 가공기입니다. 메인 스핀들과 서브 스핀들이 동시에 가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공작기계의 스위스턴은 크로스 공구대가 5개가 있어서요. 확장성이 좋고요. 서브 스핀들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열 변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가 이 스위스턴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솔루션과 강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두산 공작기계의 스위스턴은 후발주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융복합 가공의 시대거든요. 두산 공작기계는 무려 400기종의 프로덕트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두산 공작기계 스위스턴을 사용하신 고객은 두산의 터닝센터, 두산의 복합기, 두산의 오축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장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컨트롤러 부분에는 어떤 기능들이 보강이 되었을까요? 두산의 스위스턴의 컨트롤러는 두산 FANUC i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버전에는 USB를 통해서 DNC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EOP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과 같이 구매하면 좋은 옵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산의 시스템은 대체적인 옵션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피더하고 고압 펌프 정도를 선택하시면 가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공작기계의 40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스위스턴 장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